부의 비밀은 목차에 키워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될 권리는 누구나 있고,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개발하려면 만물의 근본 원소인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 근본 원소의 생각이 깃들면 물질이 창조될 수 있고, 그 물질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고, 부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방식대로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이란 단어를 붙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칙이 생각, 두 번째가 창조 의식, 그 다음에 경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믿음과 결의로 계속 그려나가는 시각과 의지를 그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하지 말고 마음이 올바르게 작용하는데 의지를 사용해라는 건가?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행동을 해야 되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행동이라는 게 나와 있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맞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직업이나 환경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거기에 맞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장과 함께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도 성장을 시켜줘라. 그다음에 발전하는 사람에서는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부자가 되는 과학 요약, 여기에 핵심이 이 책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간추려서 요약을 하고 있는 17장. 끝. Original Substance. 우주 창조에 이용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붙인 이름. 근본 원소는 이 책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된다. 근본 원소는 우영의 재료, 우영의 존재, 우영의 원소, 생각하는 원소, 신, 조물주, 무한한 존재 등으로 사용되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옹 힐. Think and Grow Rich. 그 이야기의 생각은 힘이다. 로버트 슐러, 토니 로빈스, 클린턴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시크릿 저자 론더건, 데일 카네기 운동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사실인 것 같아. 17장 부자가 되는 과학 요약. 이한 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책이 쭉 서술해 왔던.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무용의 근본 원소가 존재하는데, 무용의 원소, 무용의 존재, 신조물주, 우주를 창조하는 모든 원래 오리지널 서브스턴스가 존재하는데, 이게 우주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그 원소에 사람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이 어떤 거를 창조해 낼수 있다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래서 사람은 사물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무용의 원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대상이 창조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창조의 힘이다. 그러려면 타인하고 경쟁 의식에서 살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창조 의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창조적이고 결코 경쟁하지 않는 무용의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무용 원소에게 받는 축복에 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함으로써 무용의 원소와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정말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어떤 무용의 원소가 있는데 그 무용의 원소의 생각이 깃들고 생각이 창조를 해내는데 그 창조해낸 거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개인의 마음과 무용의 원소를 하나로 만들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용의 원소에 전달되게 한다.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있고, 오직 깊고 지속적으로 감사하여 무용의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만 창조의 차원에 머물 수 있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바를 마음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이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구의 존재에게 신이나 조물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질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여가 시간 동안 비전을 묵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묵상, 명상, 그 시각화, 비전 그리기, 명상을 강조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림을 자주 묵상하고 흔들림 없이 믿으며 경건한 태도로 감사하는 일이다. 과정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 과정은 무용 원소의 생각을 전달하고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한다. 창조 에너지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과 산업 및 사회 체제의 통로를 따라 움직인다. 앞서 언급한 지침을 따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에 있는 모든 소망이 실현될 것이다. 그것이 실현될 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무역이나 상거래 방식을 따라서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어떤 사회 무역이나 상거래 방식에서 자신에게로 이렇게 끌려온다, 찾아온다는 것.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때 이를 받으려면 자신의 자리를 메우고 넘칠 정도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행동의 중요성. 마음의 그림을 실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받는 긍정 가치보다 큰 이용 가치를 줌으로써 타인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고,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해야 한다. 발전적인 생각을 품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성장한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발전과 성장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